돌하, 오늘 영상은 아직 로스트아크를 해보지 않았지만 곧 시작할 예정인 분들에게 캐릭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으니 혹시 친구가 로아를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면 이 영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트아크에는 전사, 무도가, 헌터, 마법사, 암살자 이렇게 5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각 클래스별로 여러 직업이 있어 총 21개의 직업 중에 선택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또한 직업별로 직업 각인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직업마다 2개의 직업 각인이 있어 똑같은 직업이라도 둘 중에 어떤 직업 각인을 선택함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주류로 다수의 유저가 사용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위주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로스트아크는 무조건 가장 끌리고 가슴이 식히는 직업을 하셔야 오래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성능에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RPG에서 가졌던 버릇을 이 기회에 버리시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나만의 캐릭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떤 특정 직업이 좋다고 추천받았다가 본인과 맞지 않아 게임을 접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어서 그때마다 안타까웠고 타 게임들과 비교해보면 로스트아크는 비교적 직업별 밸런스가 잘 잡혀있으며 추후 밸런스 패치의 방향도 지표를 통해 조금 느릴지언정 신중하게 인식이 떨어지는 직업 먼저 패치를 시켜주는 방향이기에 정말로 나의 영혼이 시키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을 위한 최선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클래스는 전사입니다. 전사 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체력과 방어력입니다. 전사 클래스의 버서커입니다. RPG 세계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양손 대검 컨셉의 직업으로 로스트아크에서는 각 직업마다 아이덴티티라는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버서커는 전투 중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데 이 분노 게이지가 꽉 차게 되면 폭주 모드를 사용하여 광전사가 되고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며 해당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한 필살기, 블러디 러쉬가 추가되어 한 번에 폭딜을 우겨넣기 좋은 직업입니다. 다만 전사 4인방 중에서는 비교적 방어력이 낮은 편으로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지컬이 조금 요구되며 이 때문에 버서커를 사용하는 유저의 나이에 따라 점서커와 늘서커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컨트롤에 자신 있는 점서커로서 주인공 기질이 있는 유저라면 혹은 비록 늑서커일지언정 양손대검의 로망을 포기할 수 없는 유저라면 버서커를 추천합니다. 각 직업마다 초필살기라 할 수 있는 각성기를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버서커의 각성기 보여드립니다. 전사 클래스의 디스트로이어입니다. 디트는 정말 느리지만 크고 단단한 망치를 휘둘러 아주 강력한 한방 데미지를 선사하는 근거리 클래스입니다. 느린 대신에 체방도 전 직업 중 2위로 아주 단단합니다. 이 거대한 그라비티 해머는 중력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적을 공격하여 중력 코어를 획득하고 코어를 모은 뒤 해방 스킬을 사용하여 강력한 한방 데미지를 주고 이렇게 해방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중력 게이지가 차올라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중력 모드를 가동시켜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무지성 돈가스 망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레이드로 갈수록 아무리 단단한 디트라 해도 한방 딜을 넣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파티에 큰 웃음을 주는 디붕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게임을 할 때 무조건 체방이 좋아야 하고 한방 데미지의 숫자가 높게 뜨는 딜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강력한 디스트로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전사 클래스의 워로드입니다. 로스트아크 전 직업 중 체방 1위로 유일한 탱커 포지션에 있는 직업이며 파티에 있으면 너무나 든든하여 워황이라 불리웁니다. 그저 단단하다기보다는 방어 태세에 돌입하면 아이덴티티 게이지만큼 자체 실드가 생겨 회복 포션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게이지를 가지고 아군들의 피해를 대신 막아주는 전장의 방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는 건 랜스와 방패를 사용하며 파티원들에게도 실드를 주면서 동시에 출혈이나 공포 등 상태 이상을 풀어줄 수 있는 정화 스킬을 가지고 있고 도발 스킬을 통해 보스의 어그로를 끌고
패턴을 끊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 다 뒤에서 싸울 때 혼자 앞에서 싸우는 파티의 아버지,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워로드를 추천합니다. 전사 클래스 중 홀리나이트입니다. 마법사 클래스의 직업 중 하나인 바드와 함께 로스트아크의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서포터 포지션의 직업입니다. 로스트아크는 4인이 하나의 파티가 되는데 그 4인 중 1인은 일반적으로 바드 아니면 홀리나이트, 이렇게 서포터를 꼭 데려가기 때문에 귀중한 직업입니다. 신성 스킬을 통해 아군에게 버프를 주지만 한 손검을 통한 징벌 스킬로 적을 심판하기도 하는 성기사 컨셉의 직업으로, 신앙 게이지가 차오르면 아군을 보호하는 신성의 오래를 발동하여 그 지역 안에 있는 아군이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일명 모닥불이라 불리우는 도트 힐을 줄 수 있고, 솔로 플레이를 할 때는 신의 집행자 모드를 발동하여 직접 악마들을 심판합니다. 같은 서포터인 바드와 비교하자면 바드처럼 짧은 시간 한 번에 체력을 만땅으로 채워주는 폭 힐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바드에겐 없는 정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아군의 상태 이상을 풀어줄 수 있으며, 방어력이 매우 좋아 단단하며 기동성도 전사 클래스 중 최상이기 때문에 자체 생존력이 매우 높습니다. 버프를 주면서 딜도 하는 딜포터 컨셉으로 나온 직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생이 서포터이기 때문에 딜러로서의 1인분은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고, 저처럼 서포터라도 상관없이 성기사 컨셉 포기 못한다면 홀리나이트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클래스는 무도가입니다. 무도가는 전사 다음 가는 체력과 방어력 수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기와 기동성도 매우 훌륭한 밸런스 잡힌 클래스입니다. 무도가 클래스의 인파이터입니다. 헤비 건틀릿을 이용한 묵직한 펀치로 기력 스킬과 충격 스킬을 적절히 사용하여 폭딜을 우겨넣거나 채술 위주의 지속딜을 넣는 플레이 둘 다 아주 좋습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 타격감, 전반적으로 모두 뛰어난 균형 잡힌 직업이기 때문에 조작 난이도가 쉬운 편으로 초보자들에게 자주 추천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무기가 아닌 그저 강력한 펀치로 세계를 제패할 무도가 그 자체가 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파이터를 하시면 됩니다. 무도가 클래스의 기공사입니다. 기공사는 내공을 사용하여 근접 혹은 중거리 공격을 사용하며 원기호, 에네르기파, 레이건처럼 모두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속 기술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덴티티는 내공을 사용하며 3단계의 금강선공을 발동하여 초사이어인처럼 기공사의 신체 능력이 증폭돼 한층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로스트아크 최고의 이동기를 보유하고 있어 포지션 잡기가 좋으며, 각 클래스별로 한방 데미지를 추구하는 직업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무도가에선 기공사가 가장 그 직업에 가깝습니다만, 직업 각인에 따라 폭딜뿐만 아니라 지속딜러로서의 플레이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기옥 하나만으로도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금강선공 발동 뒤에 운기조식이라는 현자타입, 시전시간이 긴 원기옥의 적중률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가슴속의 목소리가 이거다! 를 외치고 있다면 당신은 기공사로 다시 태어날 운명입니다. 무도가 클래스의 창술사입니다. 창술사는 크고 빠르게 휘두르는 언얼트 형식의 난무 스탠스,
날카로운 렌스를 깊숙이 찔러 높은 데미지를 주는 집중 스탠스. 두 가지의 창을 바꿔가며 플레이하며 게이지를 모두 채운 뒤에 스탠스를 바꾼다면 보유했던 게이지에 따라 그에 걸맞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준수한 딜링 능력으로 인해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직업이며 시스템상 무조건 죽어야 하는 전멸기가 아니라면 어떤 공격이든 튕겨낼 수 있는 카운터형 스킬도 가지고 있고 창이라는 무기의 특성상 긴 리치를 이용한 이동기와 공격 사거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근접보다는 적절한 거리 조절을 통한 딜링, 공격이 시원시원한 직업을 추구하신다면 창술사를 추천합니다. 무도가 클래스 중 배틀마스터입니다. 인파이터가 주먹이라면 배틀마스터는 발차기 위주의 공격을 선보이며 채술만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 느낀 배틀마스터는 자연의 원소들인 엘리멘탈 스킬들을 활용하기 위해 엘리멘탈 건틀릿을 착용하였습니다. 아이덴티티로는 차오른 엘리멘탈 버블을 소모하여 강력한 OE 스킬을 사용하거나 OE를 쓰기보다는 간결한 일반 스킬 위주 지속 딜러로서의 플레이 스타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속들이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듯 생각보다 상당하여 인기가 있고 딜적인 측면보다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신속이라는 특성에 투자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신속하게 컨트롤하기 좋아 조작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조금 단조롭고 정형화된 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속도감 있는 플레이, 세팅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매력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의 게임을 시작하면 진득하고 길게 잘 하시는 성실한 성향의 유저라면 배틀마스터만큼 매력있는 직업은 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도가 클래스 중 남자 배틀마스터라는 컨셉으로 출시된 젠더라 캐릭터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기본적으로 배틀마스터의 젠더라 클래스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엘리멘탈 버블이라는 동일한 아이덴티티와 함께 똑같은 스킬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 엘리멘탈 버블을 가득 채워 강력한 한방의 발차기, 뇌호격을 꽂아넣는 지속들이 인기 있는 배마와는 완전히 다른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의 디스트로이어가 적의 정면에서 강력한 한방의 망치를 때린다면 스트라이커는 적의 후방의 포지션을 잡고 강력한 한방의 백어택을 선사하는 직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같은 기본 스텝과 호랑이 이펙트, 잘생긴 비주얼까지 두루 갖춘 미모의 남캐를 원하신다면 스트라이커를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클래스는 헌터입니다. 헌터는 앞서 소개한 클래스들과 비교하여 원거리로 적을 공격하는 기술이 많으며 방어력보다는 민첩성과 딜 포텐셜이 좋습니다. 헌터 클래스의 호크아이입니다. RPG의 전형적인 로망들 중 전사의 양손대검 버서커가 있다면 헌터에는 활잡이, 호크아이가 있겠죠. 민첩한 이동기를 활용한 생존력이 우수하며 근접 딜러들과는 다르게 원거리의 포지션을 잡는 원거리 딜러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충전된 호크 게이지를 사용하여 실버 호크를 소환하고 소환된 매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호크아이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거듭되는 상향 패치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활잡이 궁수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호크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헌터 클래스의 블래스터입니다. 블래스터는 거대한 메카닉 런처와 여러 중화기를 다루어 막강한 화력과 광역 공격에 특화된 원거리 직업입니다. 헌터들 중 기동성이 가장 떨어지지만 적의 공격을 버텨내는 자체 실드도 있어 헌터 중에는 높은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력 게이지가 차오르면 포격 모드에 돌입할 수 있으며 초대형 중화기를 소환하여 바닥에 고정,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강력한 포격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사에 느리지만 한방 있는 디스트로이어가 있었다면 헌터에는 블래스터가 있습니다. 강력한 미사일 폭탄을 적에게 떨어뜨려 보세요. 평소에 런처, 중화기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다면 블래스터를 강추합니다. 헌터 클래스는 특정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직업들로만 구성된 것 같습니다. 헌터 클래스의 스카우터는 정말 특별하게도 단순하게 총만 쓰는 스킬뿐만 아니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합니다. 드론과의 콤비네이션 공격은 하이퍼 싱크 코어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드론이 슈트로 변하여 스카우터와 하나가 되고 마치 아이언맨처럼 합체 변신하여 강력한 레이저와 빔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건 자체의 타격감 액션도 굉장히 좋아 드론보다는 머신건 위주의 쉴 새 없는 공격을 퍼붓는 플레이 스타일도 동시에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게임에선 찾아보기 힘든 첨단 기술이 취향 저격이라면 스카우터를 추천합니다. 헌터 클래스 중 데빌헌터입니다. 데빌헌터는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따로 없이 더블 핸드건, 샷건, 라이플 세 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바꿔 각각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는 퀵 스탠스가 아이덴티티입니다. 핸드건은 넓은 범위를 빠르고 화려하게 공격하여 민첩하게 이동하기 편리하고 샷건은 가까운 적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라이플은 원거리에서도 멀리 떨어진 적에게 일격을 날릴 수 있는데 샷건의 데미지와 타격감이 일품이며 로스트아크의 전 직업 중 체방이 거의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정말 컨트롤을 잘 하지 않는다면 잘 죽기도 하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잘 죽는다는 인식이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있을지언정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금손 유저들에게는 데빌헌터를 추천합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 데빌헌터의 컨셉으로 나온 젠더라 클래스, 건슬링어입니다. 데빌헌터와 마찬가지로 쌍권총과 샷건, 라이플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며 데빌헌터보다 라이플에 특화되어 있어 원거리 스나이퍼로서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현재 로스트아크의 최고의 딜 성능을 갖춘 직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데빌헌터와 마찬가지로 체방은 최하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탑의 딜러로서 섹시한 여성 총잡이의 매력 못 버리는 뼛속까지 헌터 로망이 잠식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직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네 번째 클래스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체력과 방어력은 하위권이지만 신비로운 마법을 사용하는 원거리 클래스로 RPG에서 마법사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목하셔야 할 겁니다. 마법사 클래스의 첫 순서는 가장 최근 출시된 신규 직업, 소서리스입니다. 신규 직업이지만 가장 정통적인 전투 마법사의 컨셉을 가지고 출시되었으며 화염, 번개, 돼지, 물과 얼음, 다양한 원소를 기반으로 강력한 마법을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후 적을 타격하기까지 대기 시간이 긴 편인 캐스팅 스킬 위주의 캐스터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인 마력 방출을 사용한다면 마법을 강화하고 캐스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마력 방출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전멸을 통해
특정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 보스 몬스터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이동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RPG에서나 원소를 다루는 원거리 전투 법사를 플레이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서리스의 화려한 마법 이펙트에 또 한 번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법사 클래스 중 서머너입니다. 서머너는 이름 그대로 소환술사입니다. 다양한 정령들을 소환하여 원거리에서 정령들과 함께 전투를 진행하며 아이덴티티인 고대의 기운이 모이면 정령의 구슬이 생성되는데 이 구슬의 소모량에 따라 보다 강력한 고대의 정령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맞춰 여러 정령들을 소환하는 재미가 있으며 고대의 창이라는 강력한 주력기를 소환하여 적에게 큰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정령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혼자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외롭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귀여운 정령, 멋있는 정령 등 아이덴티티까지 하면 꽤 많은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펙트를 경험할 수 있고 소서리스처럼 일반적인 전투 마법사보다는 조금 특별한 걸 원하는 분들의 취향을 저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법사 클래스 중 아르카나입니다. 아르카나는 체력과 방어력이 정말 약한 대신에 현란하고 빠른 플레이로 높은 딜링 능력을 갖춘 중거리 딜러입니다. 적에게 마법 카드 공격을 하여 스택을 쌓고 루인 스킬을 사용하여 스택을 터트려 강력한 데미지를 넣습니다. 마치 유희왕의 듀얼 디스크 같은 마법 덱에서 랜덤하게 카드를 뽑아 다양한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기에 엄청 매력적이지만 운빨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뽑힌 카드의 효과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스택도 계산하며 스킬 콤보 구사와 무빙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뇌지컬과 피지컬이 모두 필요하며 조작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마법사와는 다르게 카드를 사용하는 컨셉이라던가 컨트롤러의 피지컬에 따라 상위권의 딜 포텐셜을 가진 딜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카나를 통해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법사 클래스 중 바드입니다. 바드는 앞서 소개한 전사 클래스의 홀리나이트와 함께 로스트아크의 둘밖에 없는 서포터 포지션 직업입니다. 성스러운 하프를 연주하여 아군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홀리나이트와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서포팅 능력은 단연코 힐러로서의 기능입니다. 아이덴티티인 세레나데 버블을 최대 3개까지 모을 수 있으며 버블이 1개 이상일 때 세레나데 스킬을 사용하여 파티원들의 공격력을 증가시키거나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폭 힐이 가능하기에 체력이 부족한 파티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홀리나이트와 마찬가지로 태생이 서포터이기 때문에 딜링 능력은 거의 없지만 아군을 지원하는 서포터이기에 어느 파티에나 환영받는 꼭 필요한 클래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로스트아크의 클래스는 암살자입니다. 암살자는 재빠른 움직임과 다채로운 공격으로 적들을 습격하는 근거리 클래스로서 현재 3개의 직업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암살자는 암살자 그 자체인 리퍼입니다. 리퍼는 그림자로 은신하여 적의 뒤를 노리는 전형적인 암살자 직업으로
페르소나 게이지를 채우면 분신을 소환하고 은신한 상태에서 적의 뒤로 이동하여 치명적인 한 방을 찌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면 혼돈 게이지가 차게되어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지속적으로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슬링어와 함께 최고의 딜링 능력을 갖춘 사기 딜러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암살자라는 고증 때문에 워낙에 체방이 낮아 생존하기 쉽지 않아 잘 죽는다는 인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적의 뒤로 이동하거나 남들은 하나도 없는 보스 관통 이동기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 생존만 잘 해낸다면 아주 좋은 딜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게임을 하든 찐 암살자만 하는 분들이라면 리퍼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입니다. 블레이드는 양손에는 쌍검, 등에는 장검, 총 3개의 검을 사용하는 3도류 암살자입니다. 아이덴티티인 블레이드 오브 게이지를 채워 발동하면 블레이드 아츠 상태에 돌입하고 게이지에 따라 공격 속도, 이동 속도 및 적에게 주는 피해가 상승하고 강력한 블레이드 버스트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전사 클래스에 젠더락 캐릭터가 없는 만큼 검을 쓰는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면 취향을 저격할 수밖에 없고 3도류 특성상 무기 디자인과 아바타가 깔끔하고 예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3개의 검 중에 장검의 데미지가 강력하기에 장검을 주로 사용하게 되며 암살자 직업이지만 주력 끼인 장검 스킬은 차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암살자 클래스 중에서는 체방이 가장 높은 편이며 손도 바쁘기 때문에 재미도 보장되어 있는 간지나는 3도류 컨셉의 매력에 끌리는 분들에게는 블레이드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직업은 암살자의 데모닉입니다. 데모닉 웨폰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로스트아크의 암살자 클래스는 인간과 악마의 혼혈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잠식 게이지가 모두 찬다면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악마성을 깨워 악마로 변신, 강력한 무지성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암살자이기 때문에 암살자로서의 기동성을 가진 스킬들도 가지고 있으며 직업 각인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는 직업 중 하나인데 악마화에 특화된 멈출 수 없는 충동을 사용하는 일명 충운이 악마화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심플하고 강력한 무기 공격을 하는 완벽한 억제를 사용하는 억모닉으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직업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충모닉이 좋을 것 같지만 충모닉, 억모닉 모두 암살자 직업들 중 아니 로스트아크의 전 직업을 통틀어서라도 조작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암살자 클래스는 하고 싶지만 컨트롤에 자신 없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 내면의 악마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저없이 데모닉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로스트아크의 현 21개의 직업들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트아크의 직업 밸런스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인식이 좋지 않은 직업이 있다면 밸런스 패치를 통해 상향받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끌리는 직업, 여러분에게 찰떡같이 맞는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대략적인 느낌을 잡고 어떤 직업을 골라야겠다는 확신이 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끌리는 직업이 없거나 너무 많은 직업이 끌려서 선택을 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직업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즐거운 로스트아크 플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로스트아크의 소식, 꿀팁, 스토리 등 다양한 컨텐츠 업로드는 계속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황시돌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